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이죠. 80년대를 휩쓴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죠. 데뷔 40년 차 말년병장 코미디언 이상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전문의 선생님들처럼 전문병을 많이 앓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 개그 40년 차 말년병장 이상훈입니다. 네. 40년 차 환자 겸 예. 말년병장 이상훈 선배님 하면 제가 이제 신인으로 들어갔을 때 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게스트였었는데 이상훈의 동작 그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그코너였지만 실제 군생활처럼 입대하고 또 제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당시 저희가 88년 6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2등병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3개월 지나가면 이제 1병으로 진급을 하고요. 실제로? 실제 군생활에 진급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야, 저거 똑같네? 그리고 전방에 있는 병사들도 제가 제대하면 나도 제대. 그러니까 사실은 동기유발이 나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실제 전방에서 있었던 그다음에 각 군에서 있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실제 소재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어요. 획기적이었죠. 예. 사실 극 중에서는 까탈스럽게 후배들 막 괴롭히는 역할을 사실 했잖아요. 사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녹화가 이제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날은 어느 날 그 분장 그대로 네. 군복 입고 나가서 앞에서 식당 먹는데 저희 동작 그만 팀이 다 들어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야 거기 저 입 툭 튀어나온 놈 너만 빼고 다 들어와. 쟤는 안 주지 마. 아줌마가 내가 사실 역할을 나쁜 거라는 거지 제가 나쁜 놈이 아닌데 쟤는 주지 마.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